창세기 서론 제목 창세기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 제네시스는 헬라어 역본 70번역에서 나온 것으로 기원, 출처, 창조를 의미한다. 반면 히브리어 이름은 태초에이다. 이 두 제목은 이 책의 주제를 잘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주, 세상, 인류, 인간의 제도, 예를 들어 결혼,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창세기의 핵심이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모세의 첫 책이라는 이름도 있다. 이 이름은 창세기가 전통적으로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진 율법서,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다섯 권짜리 작품의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창세기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주제인 시내산에서의 율법수여식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고 동시에 이 책들에 기록된 율법과 사건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신학적 열쇠를 제공한다. 장소와 내용.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1차적으로 신학적이다. 즉, 이 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때때로 인간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나 심지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의 특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신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워온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세기의 종교적인 내용들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다신교적인 분위기에 젖어있던 고대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놀라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많은 지역신 중 하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요 만유의 주이시며 심판자이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거기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신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는 이 약속들이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바로 이 약속들이 더 온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의 일관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창세기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역사에 결부시키고자 할 때 우리도 항상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창세기는 단지 사건들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창세기와 역사. 창세기를 보면 많은 인물이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기록된 그들의 역할은 자신들의 가족에 국한된 것으로 아직은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사건들이 아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주로 출생과 사망, 가족 내에서의 분쟁, 목축, 장례식 등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저 부족들을 의인화한, 즉 저자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간 일에 대해서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 이외의 결혼 문서나 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주 적은 수의 사건들만 기록이 되었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자료들만이 현존하여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족장들 중 하나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성경 이외의 자료들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전통이 고대의 것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제안하듯이 이 이야기들이 단지 먼 후대에 어떤 종교적인 소설가들이 지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족장들의 이름은 주전 2000년대 초반에 자주 나타나지만 후대에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 이름들이다. 야곱, 이삭, 이스마엘과 같은 이름들은 초기 아모리족에서는 흔한 이름이지만 주전 1800년경 그 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른 이름들, 예를 들어 스룩, 나홀, 데라와 같은 이름들은 그 족장들이 하란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둘째, 족장들의 사회적 관습은 고대 근동의 관습과 일치한다. 어떤 풍속,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할 때 혼인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관습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기록된 때가 언제든지 그 이야기들이 실제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그런데 어떤 풍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라든지 창세기 15장 혹은 장자를 라브라고 부르는 경우들이다. 창세기 25장 23절 개역 한글에서는 큰 자라고 부른다. 이런 관습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고대 초기의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특성상 후기 자료들보다는 고대 2000년대 애굽의 문서들에 더 가깝다. 이것 또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대의 것임을 지지한다. 셋째, 족장들의 종교와 윤리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앞선 시대의 것들로 보인다. 때때로 족장들의 관습과 신앙은 후대의 율법의 요구와 상반된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되는 누이와 결혼한 것, 창세기 20장 12절, 참고 레위기 18장 9절, 야곱이 두 자매와 결혼한 것,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참고 레위기 18장 18절,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창세기 28장 18절, 참고 레위기 26장 1절, 신명기 16장 21절로 22절 등이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 엘이라고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9절. 그러나 이후의 책들에서는 출애굽기 6장 3절 이후 여호와, 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준 명칭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족장들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입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경우가 다르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은밀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성경 이외의 증거들로 입증될 수도 없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역사적인 기록들에서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이콥스는 이런 종류의 문헌들을 가리키는 말로 신화 역사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화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묘사하기에는 원역사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할 것 같다.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부분이 현대의 과학적 발견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고대 근동의 종교적 배경에 비추어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다신교 사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저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 자손들의 역사성을 전제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으로 끝맺는 족보에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자가 아담 역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저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성경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토론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읽어야 한다. 이 주석에서 취하고 있는 주요 관점과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모세는 주전 1300년경 창세기와 그 다음에 오는 네 책들의 저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6절, 창세기 36장 31절, 창세기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본문 자체로는 그 어디에도 모세를 저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19세기 이후 주류 비평주의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저작에서 모세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는 세 자료, 즉 제2문서 주전 10세기, 2문서 주전 9세기, 그리고 P문서 주전 6세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즉 창세기는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더해지는 일련의 수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J, E, P 문서설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그 연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어떤 학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의심했다. 아직까지 이 오래된 문서설의 주장을 대체할 다른 이론이 없었으므로 많은 교재와 주석이 여전히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비평주의적 토론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본문의 현재 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주석가의 첫 번째 과제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세기의 저자가 여러 자료를 사용했든지 한 자료만을 사용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책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라는 문제다. 창세기는 아름답게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여기에는 생생한 여러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성경의 나머지 전체에 걸쳐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석은 본문의 최종 형태에 주목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에 제안되었던 방법이다. 창세기를 누가 언제 썼든지 그 저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신학.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량에 차이가 있다. 1장부터 11장은 원시 역사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이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시대의 역사로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족장들에 대해 더 많은 양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다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선택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다룰 것이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신학.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중심인 신학적 주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신다. 첫째, 땅을 얻을 것이다. 둘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넷째,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약속들을 언급하시는데 이때 그 약속들은 더 확대되거나 구체화되어 간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땅,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땅, 창세기 12장 7절로 더 나아가 보이는 땅,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창세기 17장 8절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들이 점점 구체화된다. 창세기에 기록된 약속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과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창세기 16장 11절로 12절, 창세기 17장 1절로 21절, 창세기 18장 10절로 32절,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 창세기 21장 17절,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2장 27절로 29절,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그 변화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족장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 약속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족장들이 잘못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성취가 지연될 뿐이었다. 단지 하나님만 약속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족장들 또는 그들의 친구나 원수들까지도 그 약속에 대해 언급한다.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8절,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창세기 24장 7절로 8절, 창세기 24장 35절로 40절,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창세기 28장 2절로 4절,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창세기 29장 32절, 창세기 30장 24절, 창세기 30장 27절, 창세기 31장 5절로 16절, 창세기 31장 29절, 창세기 31장 42절, 창세기 31장 49절로 50절,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창세기 33장 5절, 창세기 33장 10절로 11절, 창세기 34장 10절, 창세기 34장 21절, 창세기 35장 3절, 창세기 41장 52절,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 창세기 48장 3절로 22절, 창세기 50장 5절,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인용들과 암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에게는 물론 창세기의 저자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삶에 대한 일화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창세기의 저자는 족장들에 대해 실제 그가 이야기하려고 선택한 내용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약속들이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들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클라인저는 모세오경의 주제라는 그의 저서에서 족장들이 받은 약속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주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사건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사건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누리게 되며 모든 나라에 대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들의 성취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물론 모든 일화가 이 약속의 모든 면을 다 강조하지는 않는다. 또한 약속의 성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순간적인 실패와 좌절이 많이 있다. 창세기는 분명히 자손들에 관한 약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한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라가 잉태할 수 없음을 언급한 후에 창세기 21장 1절에 갔어야 25년이 지난다오.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라.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자식 낳기를 간절히 바란 지 20년 만에야 겨우 수태하였다. 창세기 25장 20절, 26절.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의 진정한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라헬 역시 자녀를 갖지 못했고 그녀의 경쟁 상대인 레아와 야곱의 아내 된 종들이 연달아 자식들을 낳는 것을 보며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창세기 30장 23절. 오랜 시간이 흘러 마침내 라헬이 자식을 낳았고 이후에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 죽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46장 27절.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는 겨우 70이라고 했는데 이는 결코 큰 민족이라 할 수 없다. 비록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수가 극적으로 불어났지만 출애굽기에서조차도 아직은 자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땅의 약속에 대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해야 그 아내를 위한 묘지뿐이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이삭은 우물 몇 개만을 소유했고 창세기 26장 22절로 23절. 야곱은 세겜 근처에 있는 땅 한 자락을 샀을 뿐이다. 창세기 33장 19절. 참고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의 끝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약속의 성취가 지체된 이유가 족장들의 불신앙이나 불순종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창세기 27장 1절로 45절. 그러나 족장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약속의 한 가지 측면은 계속해서 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하나님이 족장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는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타국에 머무르는 동안 큰 재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창세기 20장 1절로 12절. 마찬가지로 이삭 역시 블레셋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하였다. 창세기 26장.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교묘한 장인의 손아귀를 빠져나와 평안히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창세기 31장 42절, 창세기 33장 11절. 무엇보다도 요셉의 경력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 분명하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대신이 되었다.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41장 39절.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 18절, 이를 확정하시고 창세기 17장 7절, 보장하셨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얻을 그 위대한 언약의 서막이요 예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열국에 대한 약속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의 수고로 소돔 왕이 구출되었고 창세기 14장 17절.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그랄의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창세기 20장 17절. 무엇보다도 극적인 사건은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는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밖의 많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창세기 41장 57절.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지적한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신학.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세계사적 위치는 어디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 혹은 그의 손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29장 32절로 30절, 창세기 29장 32절부터 창세기 30장 24절까지,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48장 16절. 이스라엘의 인근 국가들은 야곱의 형제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 창세기 25장 26절, 창세기 36장 1절, 그의 삼촌 이스마엘, 창세기 25장 12절, 먼 사촌들의 후손들이다. 모압과 암몬,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창세기 10장에 있는 나라들의 목록은 창세기 저자가 알고 있는 다른 70민족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셈의 후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28절.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나라 중 가장 먼 곳은 마대와 그리스, 그리고 그 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인데, 이들은 노아의 다른 한 아들 야벳의 후예다. 창세기 10장 2절로 5절.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들, 즉 애굽을 위시해서 바벨론과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었다고 한다. 창세기 10장 6절로 20절. 그러므로 이 나라들의 목록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고대 근동의 팽배한 다신교 사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창조부터 홍수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기록은 고대의 다른 문헌들에서 그 유사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의 서사시, 그리고 수메르인들의 홍수기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세상과 인간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새롭고도 상당히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신교 사상을 믿었다. 그 신들은 힘, 지식, 도덕성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는 한낱 주사위 노름 같은 일이었다. 진정한 신을 골랐는지 확신할 수도 없거니와 그 신이 건강과 구원을 가져다 줄지 그렇지 않을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창세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전능자요 한마디의 명령으로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였다. 심지어 고대인들이 종종 자기들의 신들로 여긴 해와 달,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홍수를 멈추기도 하신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단지 그를 편애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신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에 따르면 신들이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 후속 조치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흠집이 생겼다. 즉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창세기 6장 5절. 홍수가 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지 아트라하시스의 신화에서처럼 인간이 번성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대한 깊은 비관주의는 다시 한번 창세기의 신학을 다른 고대 근동의 신앙들과 구분되게 한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현대 많은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벨론 문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문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당대를 가장 퇴폐적인 때라고 본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창세기는 죄의 산사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생겼고 가인의 살인으로 죄가 강화되었으며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락하고 부정한 결혼에 의해 죄가 극에 달하였고 이로써 홍수가 나게 되었다. 이 심각한 역창조 다음에 새 땅이 물 가운데 드러나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노아가 제2의 아담으로 땅을 경작하는 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처음 아담과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 실수를 범한다. 그의 아들 함의 경우는 더욱 타락한다. 인간의 죄성은 하늘에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을 때 또 하나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모든 나라를 지구 곳곳에 흩어놓는 범우주적인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한 문명의 중심부인 우르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하셨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에 대해 우울한 논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희망의 책이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창조에서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용 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 프롤로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3절로 23절. 창조의 계속.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동물과 인간 창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창세기 2장 4절로 창세기 4장 26절. 하늘과 땅의 기사. 창세기 2장 4절로 3장 24절. 에덴 동산.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최초의 가족. 창세기 5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8절까지 아담의 가계에 관한 기사.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아담의 가계.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과 영들의 결혼 그리고 그 후손들.
창세기 6장 9절부터 창세기 9장 29절까지 노아의 기사. 창세기 6장 9절로 창세기 8장 22절 홍수 이야기.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함의 범죄. 창세기 10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 셈과 함과 야벳의 기사.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나라들의 목록.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창세기 11장 10절로 창세기 11장 26절까지 셈의 기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11절까지 데라의 기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1장 27절로 창세기 12장 9절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언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이스마엘의 출생.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할례의 언약. 창세기 18장 1절부터 창세기 19장 38절까지 소돔의 멸망.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사라와 아비멜렉.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서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아비멜렉과의 조약.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이삭의 희생.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사라의 장례. 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리브가와의 결혼.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아브라함의 말년.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기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창세기 35장 29절까지 이삭의 기사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창세기 25장 19절로 35절 야곱과 에서의 첫 대결. 창세기 26장 1절로 33절 이삭과 블레셋 족속. 창세기 26장 34절부터 창세기 28장 9절까지 야곱이 에서를 속여 그의 복을 가로채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창세기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창세기 31장 1절까지 야곱이 계책으로 라반을 이기다. 창세기 31장 2절부터 창세기 32장 2절까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창세기 33장 20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화해.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디나를 위한 형제들의 복수.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 야곱과 이삭의 여정의 끝. 창세기 36장 1절부터 창세기 37장 1절까지 에서의 기사. 창세기 37장 2절부터 창세기 50장 26절까지 야곱의 기사. 창세기 37장 2절로 36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다.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다말이 유다를 겸손하게 하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창세기 47장 31절까지 애굽에서의 요셉. 창세기 48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 26절까지 야곱과 요셉의 말년. 이 주석은 본문 자체에 제시된 구분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 구분이 중세에 생긴 장구별법과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다. 창세기는 모두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는 무엇 무엇의 기사라는 말로 시작한다. 창세기 2장 4절 대략. 창세기 5장 1절 계보. 창세기 6장 9절 사적 등
이 열 가지 기사들 앞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묘사하는 서문이 위치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상당히 긴 내러티브들과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9절로 9장 29절 노아의 사적, 짧은 계보가 번갈아 나온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셈의 후예.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선택되지 않은 자손들의 가계가 간략한 계보 형태로 요약되어 있고, 즉 이스마엘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 에스 창세기 36장 1절, 창세기 37장 1절, 그 다음에 선택된 형제들의 집안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이삭 창세기 25장 19절로 창세기 35장 29절까지, 야곱 창세기 37장 2절부터 창세기 50장 26절까지.